네, 내일장에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좀 해외 쪽에서 나온 얘기는 크게 변한 건 없는데, 국내 이슈들이 우리 시장 안에서 좀 많이 출렁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일단 이번 주에 남아있는 주요 이벤트와 경제 지표를 좀 확인을 해볼까요? 네,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기 마감을 했는데요. 그쵸. 원래는 다 4시에 끝났는데, 3시간 일찍 끝나서 1시에 끝났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은 휴장입니다. 그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, 때문에. 예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는 그 경제 지표나 아니면 외환시장이나 그 상품 시장의 동향만 조금 중요할 것 같고, 네. 유럽 증시는 그래도 개장을 하고, 그리고, 그런데, 그래서 그 외환시장과 그 상품 시장만 조금 그 주목하면 될것 같고, 내일이 정말 중요합니다. 어제 오후에 일찍 그 조기 마감을 하고, 오늘 그 휴장을 하고, 그리고 내일도 아마 쉬는 매니저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제한적일 것 같은데, 그래도 중요한 게 내일 6월 달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. 이게,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, 가장 중요한 거는 비농업 고용자 수,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16만 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,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16만보다 상회할 경우에는 정말 시장이 출렁일 것이다.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주장이 약화되기 때문에. 하지만 그이 16만보다 그 16만을 하회한다면, 그리고 크게 하회한다면, 크게 하회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죠.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발표되는,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 수는 정말 시장을 움직이는 한 지표, 이거 하나만은 챙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고용보고서 이거 꼭 보시고요. 우리 쪽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적, 잠정치, 2분기 잠정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. 네, 예. 시장의 컨센서스는 네. 조금 폭이 넓은데요. 매출은 53조에서 54조에서 레인지를 보고 있는데, 영업이익은 5조 7천에서 6조 5천까지 거의 1조의 레인지를 보이고 있기 네. 때문에, 2분기 실적의 첫 번째 그 주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정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센티멘트가 어떻게 될지 주목할 점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